아유, 이게 참 인도 미술 박물관 건물 다 외양도 인도풍입니다. 아주 성곽. 그러네요. 성 오늘 많이 안 드리고 안면만 하시는 대화라기보다는 기도의 한 결과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태양신이네. 태양신. 아. 그럼 이거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다 표구를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표구를 다 하셨어요? 조리. 이거 조리 상태로 가지고 오셨어요. 표구에서 방울을 하면서. 야, 이건 완전 정장을 입은 인도 남녀다. 반장님도 여행을 받으셔서 그림을 아주 많이 그리셨겠네요. 개인전을 인도에서 네 번 했습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정리, 뭐 성명. 그래, 다 보면 인도 그림들은 다 보면 이게 프레임이 있어. 프레임으로 된 하나의 그냥 형. 특히 이 예. 프레임이 과연 프레임을 혹은 프레임을 놓잖아요. 예, 예. 여기만 프레임이. 이 그림도 보시면 이게 이제 색감이 그렇다. 예, 남자의 눈이기도 하고 여자의 눈이기도 하고 그게 합성이 됐네. 사람을 해체해서 그리는. 네. 피카소도 입체파 현대 작가들이 아, 아이디어를 얻은 그러니까 아주. 옛날 미나라고 하죠. 그렇네요. 이게 남녀를 갖다 딱 그냥 해체를 시켜가지고 그냥 또 합성을 시키고. 보통 이 화폭은 재질이 뭐냐면 면인가요? 면이겠지. 아닙니다. 종이입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아, 종이인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네. 재생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끝이 눈방울 되어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여인의 여자의 신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안료를 살 수 있었던 장생 파스타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네. 그런 눈방울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지능이나 근데 이게 더 멋있네. 이게 더 멋있어요. 큰 걸 알고 있지. 가능한 거예요. 야, 이건 전부 다 또 조각. 조각 그 마스크들도 있고. 이 엘리펀트. 코끼리, 소, 여기는 춤추는 크리스나가 이제 일종의 신입니다. 신이죠. 인도에 신이 많은데요. 3대 신 중에 하나인 두 번째 힘이 좋은 신의 과신입니다. 로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신입니다. 크리스나. 이야, 이 목조 판넬 조각이다. 그렇죠, 문짝이네요. 문짝인 거네요. 네, 네, 아, 문짝인데도 아주. 동부 지역에, 동부지역이랑 비슷하네요. 몽골리안들이 나가는 데랑 많은 지역에 문짝이네요. 근데 문짝이라도 이게 사원 문짝 일반 민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해골도 스켈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남이 보면 대단히 전투적으로 보이잖아요. 예예예, 예, 그렇네요. 핵을 들고 있고, 그렇네요. 무기도 들고 있고, 군인 어떤 막사나 남자 기숙사원의 문자.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병영 쪽인 예, 수도 있겠고. 이게 이 숫자를 이 숫자가 네. 사람들이 다운 핵을 아,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일종의 정가를 갖다 그냥 기록한.
이 봐봐, 요즘 다 이거 아까 앞에 시... 있던 거라서 춤추는 시바. 아, 나탈이잖아요. 청동 조각. 네네네. 시바시는 거, 시바시는 괴물이야. 파르바티. 와, 이거는 락슈미. 네, 아까 저기 비시루시네 배우자가 이제 부처님이다. 원 모습. 부처님이다. 아, 부처님이 사는데 얼굴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 부처님을 만든 그렇겠죠. 인종이 이쪽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 나고 대단히 우리 대우하고 비슷하네. 대단히 다르다. 네, 완전히 다. 좋다. 아, 근데 부처님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비슈나와 락슈미, 비슈나와 락슈미 다 부부라면서요. 아, 이건 현대적인 조각 같아요. 아주 관능적으로 그냥 묘사가 되어 있네. 아, 작품이 진짜 많네, 아주. 와, 참, 이 수집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겠네, 아주, 진짜. 이 밤에 여자인데도 완전. 야. 나무가 굉장히 그냥 오래된 나무 같아, 아주. 진짜 탄탄하다.